오늘 그 김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그 우주 강연, 우주의 기원의 강연은 마치 우리가 굉장히 멋진 무대가 설치되는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그 무대 위에서 그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악장을 이렇게 연주하나 해 나가는, 그래서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계속 변주되면서 새로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느꼈는데, 먼저 청중들 질문을 받기 전에 여기 계신 두 분의 패널 멤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아주대학교 수학과의 명예교수이신 고계원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 계시는 분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계원 교수님은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수학은 모름지기 자연과학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정하원 교수님은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물리학은 모든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데, 이 두 분의 가장 핵심 그 기초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오늘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소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강연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화학을 듣고, 그때까지 화학을 듣고 그다음에 총 못 듣다가 그래 궁금한 게 참 많았었는데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또 거기에 반면 또 여러 가지 질문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김성근 교수님께서 별을 좋아하고 냄새를 맡고 했는데 시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화학자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강연 PPT를 보니까 지하철에서 쓰신 시가 저 정도면 시인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물리학자로 와서 앉아있는데 저보다 물리를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질문을 해도 되나, 역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는 재밌는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강의 소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청중 질문을 받기 전에 두 분께서 뭐 간단하게 질문 하나씩 시작하고 우리가 시작을 할까요? 한번. 네. 제가요? 네네. 저 좀 너무 무식한 질문인데요. 그 쿼크라는 게 양자나 중성자 이런 밖에도 존재해요? 양성자, 양자하고 양성자는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양자는 이제 퀀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예,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양성자, 중성자 안에 세 개씩 있다고 이제 그랬으니까 밖에도 존재하냐 그 말씀이죠. 아까 그 쿼크의 힘을 생각해 보시면 밖에 가면 힘이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 쿼크가 생길 때 아직 양성자, 중성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양성자, 중성자 내부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밖에 자유롭게 프리하게 돌아다니겠다고 봐야죠.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 우주에 밖에 있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물리학자들이 그 에너지가 뜨는데 너무 힘이 크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아주 강한 가속기로 해도 깨도 그거 뛸 수 없다. 일단 한번 들어가 잡히면요 못 나온다고 봐요. 맞죠? 아니, 저한테 여쭤보시면 맞습니다. 원자 핵이라는 그 감옥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밖으로 못 나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하원 교수님도 질문. 예, 그 쿼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쿼크 중에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유행 조금 지났긴 했지만 EXID라고 하는 걸그룹의 위아래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모르시는 위아래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업코크와 다운코크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장님 개그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 오늘 그 되게 해피스토리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쿼크서부터 해가지고 원자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제가 전공하는 게 제가 통계물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데이터, 요즘 빅데이터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매번 쓰는 게 뭐냐면 검색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해서 오늘의 주제가 물질이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가 여기서 중계도 해주시고 후원을 하시니까 네이버 검색 엔진에 물질이라고 칩니다. 그럼 연관 검색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물질 분류, 발암물질 없는 선크림, 발암물질, 유해물질, 오염물질,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면 발암물질이, 유해물질, 나쁜 거에만 관심이 많은 건 거죠. 오늘은 원자까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분자가 되고 우리 세계에 있는 것들, 그
좀 지저분한 데까지 가면 사람들이 바람이니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분자 쪽에 되는데 왜 원자까지는 지금 되게 해피하게 저희 잘 왔거든요. 쿼크가 원자 만들고 뭐 예쁘게 사람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분자가 되면 이렇게 나쁜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화학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좀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우리가 과학을 모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예, 물질 중에 좋은 걸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물.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물 중요하고. 뭐 DNA. 근데 그쪽은 이제 아직 별로 얘기 못한 게 그 나중에 이제 생명의 기원 또 생명에 관한 얘기 할 테니까 저는 이제 물질의 기본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 그쪽을 주로 말씀드린 거고. 예, 우리 주위에 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뭐 제가 우리 수업할 때 그래요. 이제 드디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됐다. 세 가지가 됐어요. 그걸 노자는 뭐라 그랬냐면 삼생 만물이라 그랬어요. 세 개가 되면요 만물이 된다 그랬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그 뭐 좋아하는 거 뭐 있냐 그래. 무슨 소리야? 뭐 피자 좋아해? 피자 좋아하세요, 선생님? 네. 양성자, 중성자, 전자만 주시면요 피자 만들 수 있어요. 뭐 고양이 좋아해? 고양이?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전부 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아 우리가 음식 먹으면 또 폐기물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고기만 집중해가지고서 그 기자들이 잘 좋은 걸 몰라서 그렇지 그냥 완전히 그 오도예요 제가 보기에. 안심하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편하게 가지시고요. 청중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청중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청중들한테 많이 마이크를 좀 돌리려고 합니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운데 계시는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윤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물질 그 양성자가 쿼크 세 개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꼭 2대1로만 결합돼야 되는 건지 업쿼크가 3개로 되고 다운쿼크가 3개로 해서 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이런 물질이 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성자가 베타 붕괴를 일으켜서 양성자로 붕괴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운쿼크들이 그 업쿼크로 변경이 되는 건지 그래서 결국에는 중성자가 모두 양성자로만 남게 되는 건지 결국에는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둘 다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쿼크가 다른 식으로 조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있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왜 뭐 우리 뭐죠 중간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게 현재 안정하게 남아서 안정하게 우리 현재 우리를 구성하는 거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전화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서 어떤 정수값이 나오기는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쿼크가 만들어지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만 전자는 따로이고 그것만 만드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예, 현재 우리를 구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들이 안정한 입자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거는요 중성자가 이제 그냥 근데 이걸 좀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중성자가 이렇게 무거운 원자에 잡혀서 아까 수소, 헬륨같이 잡히면요. 잡힌 상태에서는 그건 오래 가요. 그건 평생 가요. 뭐 우주 역사만큼 가는데 이게 자유로운, 프리 뉴트론은 붕괴한다 그런 뜻이고 이제 그거는 아주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그 베타 붕괴 과정은 결국은 뭐죠? 다운 쿼크 하나가 업 쿼크로 바뀌는 거예요. 쿼크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예, 약한 핵력이라 그러고 예,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예, 만약 중성자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 다 양성자로 변한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가모프가 1948년에 예, 초기 우주에서 모든 걸 만드는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 초기 우주를 그냥 거의 중성자의 수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바뀌면서 원자를 만드는 그런 식의 모델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게 답이 되나 모르겠네요. 네,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 예. 네. 뭐
그 이름은 김명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혀 완전히 이과 베이스가 없어서 오늘 알아들은 거라고는 제 몸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예, 사실밖에 없는 건데 질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러면 모든 그 뭐 원자인지 분자인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런 것들은 그때 생성돼서 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 생성된 게 그냥 지금까지 쭉 온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인지 그 제 이 모든 수소세포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건지 그 후에 또 몇 억 년 전이나 몇 천 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진행하시다가 제일 유감스러운 거는 딱 한 장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생일 예, 예. 도생일 일생이 그건데 저는 그것밖에는 궁금한 게 없는데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부분 예, 그 두 그 가지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낫겠네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또 뭐 학교 수업할 때도 이걸 좀 어떻게 딱딱하지 않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 도올 김영옥이라고 계시죠. 그 분이 이제 TV에서 EBS였나 그 노자 강연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게 하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예,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일이 뭐냐? 혹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도는 이제 자연의 법칙이고 뭐 조물주가 계시다면 조물주가 제공하신 어떤 원리인데 거기로부터 일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2로 갈라지고 2에서 3이 되고 그 3만 되면 아까 얘기했죠. 3만 되면 뭐 피자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은 저는 그래서 그걸 에너지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 아까 물질 우리 물질하고 이거 이제 MC 제곱이라고 식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빛은 또 질량은 없지만 대신 진동수에다 플랑크산수 곱하면 그것도 에너지고 이게 모두 에너지로 이게 환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은 빅뱅의 순간에 조물주가 준 거는 나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무한하지 유한한 양의 에너지가 주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바로 다음에 물질과 빛 이게 생겼고 그게 서로 또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는요 빛과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물질 입장에서 보면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입장에서는 아까 렙톤과 쿼크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이 되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전자 그것도 사실 3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조합을 이루어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되면 그거는 아주 확실하게 그 3이에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만물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이 예. 이제 그렇게 보면요 그러면 그 예, 아까 그 조금 제가 오해가 있는데 원자 분자는 훨씬 뒤에 생긴 거고 처음에 생겨서 그 일정량에 생겨서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새로 생기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쿼크는 그러니까 쿼크는 그때 생기고 다음엔 절대 안 생겨요 이건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처음에 생기기 때문에 단지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고 양성자 되고 근데 그 다음에서 제가 입자의 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입자가 주어지면 그 다음엔 이것들이 이제 조합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어 나간다 그렇죠? 왜 단세포 박테리아가 쭉 진화해서 이렇게 고동생물이 되듯이 결국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양성자는 그때 생기고 다시 생기기 힘들다 왜냐하면 100억 년 후에 중성자는 게 있었으면 거기서 또 붕괴해서 되겠지요 근데 중성자는 이미 초기에 다 붕괴하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 아주 기본적인 거는 초기에 딱 생기고 새로 생기지 않고 그게 진화한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또 질문 앞에 있는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김세민입니다. 제가 질문이 제가 과학적으로 일단 뭐 많이 깊게 배우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 질문에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 설명하실 때 교수님께서 그 쿼크의 크기가 유한하지 않다고 하고 크기가 없다. 점이다라고 표현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쿼크의 크기가 유한하다면은 아니 무한하 그러니까 크기가 없다면은 그게 질량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를 제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일단 여기서 네, 가정을 해서 들어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질량이 교수님이 강의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질량이 있는 것이고 물질이고 질량이 없는 게 반물질이다. 그래서 빛은 뭐 물질의 반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쿼크가 만약에 질량이 존재하지 않다면 쿼크가 반물질이 되고, 근데 이 쿼크가 모여가지고 뭐 원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물질을 형성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혹시 물질의 기원이고 반물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게 조금 전달이 잘못됐는지 혼란이 있는데 네. 내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에너지에서 일생 2가 될 때 2를 물질과 반물질로 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빛과 물질인데 이제 우리는 물질에 관심이 있게 되면 빛을 잠깐 덮어두고 물질에 집중해서 본다면 물질과 반물질로 볼 수 있다. 그거는 동의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반물질이 뭐냐면요. 제일 좋은 예가 전자와 반전자라는 거예요. 전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이고 뭐 우리 삼성전자 없이 우리가 먹고 살겠어요? 그 전자예요. 근데 전자가 생길 때 아주 초기 우주예요. 굉장히 빅뱅의 순간에 전자가 생길 때 반전자라는 게 동시에 생겨요. 그 지금도 우리가 그 고에너지 실험에서 아주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같은 거를 만들면요. 그게 순간적으로 갈라지면서 물질과 반물질로 갈라져요. 근데 이것들이 근데 다시 만나가지고요. 만나면 순간적으로 또 빛이 돼버려요. 질량이 사라지고. 그게 이제 물질과 반물질인데. 근데 현재 우주는 이게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반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물질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같은 양이 생겼는데 완전히 같은 양이면요. 진짜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양이면 둘이 상쇄가 돼서 다 빛이 돼버리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물리학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근데 물질이요. 반물질보다 10억 분의 1 정도가 많이 생겼대. 참 이상하죠. 이게 물리학자들이 참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물론 이론이 있긴 있는데 뭐 대칭성이 어떻게 깨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엔 10억 원이 있고요. 우리 정 교수님 주머니엔 10억 이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럼 10억 원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빛이 돼버렸어. 그럼 빛은 10억 개가 있는 거잖아요. 물질은 하나가 있고. 예, 그 초기 우주는 그래요. 아주 빛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계인데 그 일에 물질이 남아서 지금 우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서 그 얘기가 왜 나왔더라? 아까 쿼크의 무게 질문의 핵심은 그 쿼크의 크기가 없는데 질량이 있을 수 있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뒤로 가서 막 반물질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헷갈려서.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와,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거예요. 점이라고 본다. 그럴 때 진짜 완전히 크기가 완전히 0이냐 수학적으로 0이냐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근데 작은 건 틀림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크기가 상당히 크면은 이게 너무 커지면 우주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짜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요만큼 작으냐 요게 두 배만큼 작으냐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아지면 불확정성 원리가 들어가서 그래도 작긴 작고 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타당하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그 아까 세계의 쿼크가 양성자라고 하는 유한한 크기에 마치 강아지하고 우리 지구랑 그 비유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힘이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냐. 거기도 불확정성 원리가 도입이 돼. 그 내부에서 그렇게 작은 게 너는 여기밖에 여기 있다. 너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불확정성을 깨는 게 돼. 그 안에서는 여기 있다고 보려고 그러면 벌써 조져 있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강아지 세 마리가 이 지구 넓은 지구로 그냥 셋이 막 돌아다니는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항상 꽉꽉 딱딱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말하면 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크기가 완전히 수학적으로 0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물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당연히 포인트라고 하는 0, 비가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정말 작은 영역을 가야 되는 건 거고 그럼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좌절을 대부분 다 하거든요. 물리학과 3학년 과목인데요. 거기서 대부분 다 기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학문인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그 정도 작은 사이즈가 되면 거기에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부터 이상하기 시작을 해서 잘못 가면 철학 얘기로 가기 시작을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작은 거에 대한 이론,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영역에서는 뭔가 이게 크기가 작아지면 속도가 커져야 되고 뭐 그 안에서 에너지가 달라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카우스 강의의 특징이 청중의 수준이 패널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또 네, 자,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앞에 계신 분. 네, 강의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현봉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저 화학을 전공하지 않으시고 종교학이나 신학을 전공하셨으면 강의를 굉장히 빨리 끝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모든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끝나셨을 것을 어렵게 저기 설명하시고 어렵게 들었습니다. 저기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가 그 우주가 처음 시작돼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발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증이 생겼었고요. 그 뭐 다 설명은 못하시겠지만은 대표적인 그 우발적인 사건들, 물론 그 우발적인 사건들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우주의 질서에 한몫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지요. 뭐 초기 우주에서 아까 양성자 중성자 막 돌아다니고 충돌하는데. 그 뭐 충돌할 때 내가 이 정도 속도로 언제 가면 몇 초 후에 저걸 만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뭐 우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중소수 되고 이제 그랬고, 특히 우리 그 지구 생명이 이제 지구가 있어야 태어나니까 지구가 생긴 걸 생각하면 예, 그건 진짜 그래요. 이게 우리 태양계가 보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리고 납작하고 예, 이런 그 뭐라나 각운동량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뻗어나가는 힘이 있고 그 아래 위로는 이제 중력이 작용해서 납작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어디서 이런 힘을 받았느냐? 우리 그거 뭐 떠나서 지구. 지구가 지금 일정한 공전 궤도를 가지고 도는 것도 중력을 끌리는 힘이 있고 반대로 접선 방향에 힘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력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게 어디서 이런 모멘텀을 받았느냐? 그거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대강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도 이제 한 40억, 50억 년 그때 전에 우리 가까이에 아주 멀지 않은 어딘가 초인성 폭발이 있어가지고 대폭발을 하고 그때 있던 충격파가 이제 우리에 미쳐가지고요. 여기 이제 수소헬륨들이 이렇게 슬슬 뭉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해서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억 년 걸리면서 결국 이렇게 납작해지고 계속 돌고 있고 우리 은하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 영향으로 우리 은하에서 어떤 그런 사건이 생기면 예, 우리 이제 태양계가 이 위치에 생겼단 말이죠. 그거 우발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뭐 여기서 야 폭발해라 뭐 그랬겠어요? 근데 그것도 폭발하는 게 제멋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별의 진화 그런 원리를 쭉 따라가서 어느 단계 가면 폭발해야 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뭐 생명이 태어난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40억 년 전에 때가 이렇으니 뭐 태어나라 뭐는 아닐 것 같고. 근데 그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게 제가 종교나 신학을 했으면 강의가 빨리 끝났을 텐데 그러셨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종교거리 어떤 기독교랑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빅뱅을 알기 때문에 훨씬 저희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는 아주 컴포터블해져서 아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있죠. 물론 뭐 딱 어느 날 뭘 딱 한다 이게 아니고요. 양성자 수소 탄소 이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 근데 그거는 인간이 이게 자연이 또는 조물주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살아나잖아요, 차라리.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조물주가 계시다 그러면요. 이 완성품을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완성품을 딱 만드신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만들어서 이런 과정들 원리를 따라서 쭉 인내심을 가지고 가다가 여기까지 돼도 그러면 그 내가 같으면 훨씬 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다 그럴 것 같아요. 잘 됐다. 네, 그 옆에 계신 분. 네. 저는 작은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과학에 관심이 좀 많아서 뭐 과학과 역사나 이런 쪽에는 언제나 관심이 많고 좋은 강연 뭐 다들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거는 두 가지가 저도 궁금한데요. 하나는 힉스 입자가 프로톤이나 렙톤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힉스 입자를 가지고 유럽 입자 가속기인가요? 그쪽에서 그거를 만들어내 그 증명을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힉스 입자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다른 물질들과의 관계를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주에 우종학 교수님 강의 중에 우주에 그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뭐 알지 못하는 물질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합니다만 그 화학자로서 생각하실 때 그 또는 물리학자들로서 생각하실 때 그 물질들도 똑같은 프로톤과 렙톤을 기본으로 움직여지는 형태로 구성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거야말로 정말 모르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보충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셨더라? 힉스 입자. 뭐 정말 솔직히 전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 말씀 드리면요. 힉스 입자는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라고 정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쿼크와 렙톤이 생기기 뭐 같은 왜냐하면 10에 마이 34승이니까 그거보다 빠르다 늦다가 좀 의미가 없지만은요. 왜냐하면 불확정성에는 또 시간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아마 힉스 입자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량을 부여했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생겼거나 이미 양성자가 태어났는데 쿼크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힉스 입자가 생겨서 질량을 부여했다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건 뭐 이렇게들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청중이 많으시면 내가 이거를 나중에 해치고 나가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할 때 이게 질량을 가졌다는 얘기는 어떤 힘이 주어지면 무한한 가속도를 가지지 못하고 제한적인 저 질량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이게 지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런 의미에서 질량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힉스 입자고 내가 쿼크면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제 속도를 제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말씀이었던 그다음에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모르는 물질 그거는 저 쿼크 양성자 그건 아닌 걸 확실해요. 왜냐하면요 그게 양성자 중소로 되어 있고 그럼 그것도 별이고 그러면 이게 결국 빛하고 상호작용을 하나하나 그거거든요. 아까 포톤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위 ordinary matter는 그 전자기적인 그런 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거나 발사하거나 발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 아 여기 있구나 이걸 아는데 그 암흑물질이라는 거는 우주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그거는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암흑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하고 상호작용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는 쿼크 렙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일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밌죠. 됐습니까? 네. 네. 자, 저희 중간에 앉아 계신 분. 네, 저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화학 쪽을 뭐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그 원자를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죠? 만지는 인가요? 네네. 만질 수가 없죠 일단. 우리 뭐 이게 벌써 원자가 여기 한 뭐 10에 한 20승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하나의 원자가 접촉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를 만지면 딱딱하게 느껴요. 내가 여기 올라앉아 있잖아요. 네. 이게 원자인데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원자라는 게 텅 비어 있거든요.
원자가 어느 정도 비어있냐면요. 우리 태양계가 있고, 그렇죠?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럼 저 끝에 매왕성 뭐 그 정도까지 아무 딴 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텅 빈 거잖아요. 그 원자가 그래요. 핵이 그렇게 작아요. 그러면 아니 태양계 두 개가 이렇게 접근해서 충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태양과 이쪽의 태양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냥 스쳐가기가 쉬워요. 근데 원자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수소만 돼도 벌써 뭐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자를 만지면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만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언어의 문제인데요. 만진다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렇게 뭐 보통 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차가운 거를 만졌을 때하고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다르잖아요. 뭐를 다른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차가운 거를 만졌을 때하고 네. 뜨거운 걸 만졌을 때의 차이점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얘가 그걸 알까요? 온도 차이. 예, 온도 여기에 뭐 온도계가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진다는 지금 촉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싶어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것도 원자고 저희가 만지는 것도 원자잖아요. 결국 원자 원자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끼리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를 못하는 이유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터치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닿은 건 아니거든요. 안에 그 결국은 층이 있을 테니까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만진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죠.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닌 건 거고 충분히 작으니까요. 아, 네. 그럼 물체를 만질 때 만약에 뭐 연필 같은 거 만지다 쳤을 때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손끝이 어딜 만지는 거죠? 내 손에 있는 전자가요. 네. 그 저쪽에 상대 있는 전자를 만지는데 그걸 근데 단순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 베타월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월리. 이쪽의 전자가 그 원자에 속한 어떤 그 오비탈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내 전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걸 배쳐가는 거예요. 나는 꽉 차있다 이미. 그렇죠? 그 베타월리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 구름하고 전자 구름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개념인데 그 이제 원자 분자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 만진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어색해지는 거죠. 네. 자, 또 네. 질문. 네,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 네. 저는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그 화학이랑 물리학이 발전 방향이 점점 쪼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은 쿼크랑 랩톤이 소립 가장 작은 소립자라는 곳까지 왔는데 혹시 더 진행된다면은 소립 그 쿼크랑 랩톤을 더 쪼개서 더 작은 내부 구조가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아니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논하는 것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없는가 아니면은 쿼크랑 랩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소립자라고 결론이 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도 물리학자가 대답해야 될 건데 또 역시 화학자의 한계 내에서 사이비 물리학자를 하렵니다. 제 한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쿼크 전자 그게 최종일 수는 없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아니 그게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그렇다면 최종일 수는 없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론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축근 이론이라고 그러죠. 축근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 콜근 이론 모든 게 그 스트링의 바이브레이션 그런 모드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근데 그 이론이 참 수학적으로 아름답대요.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그러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게 과연 사실일 거냐. 그런 제 질문이 있어요. 항상 아름다움은 맞느냐? 맞느냐 틀리냐를 근데 이게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호킹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꼭 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입자 가속기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의 어떤 뭐 이론을 테스트하려면요. 그 가속기가 크기가 뭐 태양계 정도가 돼야 된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인간이 이제 거의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거의 간 것 같고 근데 더 못 가니까 참 뭐
슬프고 그거 난 그건 아니고 이 정도 온 것만 해도 난 천만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만 내가 그 정도 답이 될까요?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궁금한 게 있는 거죠. 더 쪼개면 어떻게 될까? 더 쪼개면 왜 여기서 끝이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은 많고요. 맞고요. 근데 지금 한계가 거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초근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가 공간 3차원하고 시간 1차원에서 보통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초근이론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실 원래는 10차원인데 우리가 공간에 3차원밖에 안 보이는 거다. 거기서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차원이 있는 거다라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쪼개서 뭔가 이론, 좀 더 깔끔한 지금 왜 이렇게 뭐 아까 두 개만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뭐 쿼크 6개 있고 뭐 랩톤 6개 있고 뭐 힉스도 있고 옆에 글로온도 있고 이상한 게 많잖아요. 좀 더 펀더멘탈하고 좀 더 기본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사람들이 팝니다. 문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학 기술의 한계로는 더 그것까지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태양계만한 가속기 뭐 물질을 다 만들어다 다 모아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의미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쿼크니 뭐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실험하기 힘들었었지만 가속기를 만들어 실험했고 당연히 간접적인 증거 같은 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과학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갈 때까지 갔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외계인이 나오면 뭐 혹시 또 다른 일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두 분 과학자들 대화 중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과학자들이 아름답다라는 말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고 뭐 좀 대칭성이 있고 좀 그런 수학적인 미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까 김희준 교수님 질문하셨듯이 아름답기 때문에 과연 진리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거꾸로는 대부분의 진리는 전부 다 아름답다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아름다움이 보일 때 이게 혹시 진리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사실 그 대목에서 저는 고기원 교수님이 수학자이시기 때문에 왜 자연의 모든 진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잘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저도 그런 말을 참 잘 쓰는데 그게 뭐 어떨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쓰냐면 어떤 한 가지로 굉장히 아주 쉬운 그 원칙으로 많은 것들, 대부분의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현상들이, 다르게 보이는 입자들이 어떤 한 가지 굉장히 단순한 논리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은 그런 걸 찾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 수학에 대한 강연이 있을 테니까 그때 오시면 들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쿼크가 그게 그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 설적 얘기를 하셨죠. 간접적으로 관측한다 그랬어요. 아, 근데, 간접적으로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그럼 전자를 놓고 보면요. 전자는 관측 가능하나. 원자에서 떼적은 관측을 했어요. 탐수리 전자 발견할 때 그랬잖아요. 떼 가지고 그 휘는 정도를 보고 해서 질량을 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아까 떼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떼에서 성질을 조사하고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충돌을 하는데요. 여기 양성자를 놓고서 전자 같은 걸 때릴 때 이게 휘는 정도나 이런 걸 보니까 이 내부에 이런 부분적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요. 그런 선별 노벨상을 다 줬어요. 네. 그 답이 됩니까? 네, 아니,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바인딩이 세서 네. 그걸 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떼서 증명을 못 한다. 기술로는 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실험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빛을 쏘거나 뭔가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보는 건데 그걸 떼서 하나를 본다라고 하는 그거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에너지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청중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 예, 김태길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빅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빅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쿼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빅뱅 자체도 물질에서 빅뱅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데서 없는 데서 빅뱅이 벌어진 건 아닐 테니까
그 자체가 물질일 텐데 그 절에 그러니까 쿼크니 모든 게 다 만들어져서 그 자체가 이제 빅뱅으로 벌어져가지고 다시 이 우주가 발생된 거 아닌가 한번 의문을 갖고 여쭤봅니다. 예. 뭐 놀라갔는 질문이죠. 이제 빅뱅 하면 뭐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요. 빅뱅 이전 얘기를 많이 하죠.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근데 그 빅뱅 자체가 그 물질이라고 그러시는 건 제가 조금 이제 그 반대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빅뱅의 순간에 주어진 거는 물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순수한 에너지고 그게 빛과 물질로 순간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빅뱅 자체가 물질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 물질을 벌써 포함하는 우주를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는 물질이고 빛이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아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래도 이제 혹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현재 거지. 그러니까 100년 후에는 그러면 다 바뀌어서 빅뱅 이전에 무슨 물질이 있었다. 아,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그게 우주인데 우주면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면은 거기까지 또 나가지 않겠느냐. 네, 빅뱅 전에는 이제 빅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네. 저 서울 신림동에서 온 직장인 송재원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일전에 팟캐스트 교수님 팟캐스트에 댓글로 질문을 했더니 다른 분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적색 표현이 청색 표현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광속의 불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답글을 친절하게 달아주셨는데요. 근데 관찰자에게 적색 표현이 청색 표현이 만약에 광속 그러니까 1억 광년 뭐 떨어져 있는 천체가 멀어지고 있거나 다가오고 있을 때 광속은 초속 똑같이 또 멀어지거나 다가오고 있을 때 관찰자에게는 똑같이 30만 킬로로 보일 텐데 왜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지 속도의 변화가 없는데 왜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팟캐스트에 그때 뭐라 그랬나 제가 많이 잊어버렸네. 우리 팟캐스트 운영자에게 김병주 씨가 계시는데 근데 그 도플러 효과는 결국은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음으로 음파 음은 이제 익숙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속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 내가 가까이 가면은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결국은 진동수가 유한하다 그러면 이게 짧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멀어지면은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지. 예, 빛을 볼 때 빛을 보면 광속은 안 변하잖아요. 광속이 변하면 구태여 파장이 뭐 길어지고 짧아질 필요가 없는데 많이 가야 되면 뭐 그냥 보통 빨리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려니까 예,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식으로 말하자면 조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빛적이 음에도 그렇고 저기 만약에 인간의 눈이 거의 기계 이상으로 정밀해진다면 예. 빛이 파장으로 보일 수 있나요? 빛이 파장으로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프상으로 지금도 파장은 파장인데 우리는 색으로 보이는데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XY 좌표가 이렇게 그걸 눈으로 볼 수 없겠지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그 앰플리튜드를 측정을 하죠, 그렇죠? 예. 뭐 이게 밝다는 거는 결국 뭐 빛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강도 레이저 같으면 이게 파고가 높다고 보면 되는데 예. 그렇게 눈으로 이게 보이지 않겠죠. 그걸 물론 스코프에다가 그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우리 패널 멤버들 중에서 앞에 지금 저 이 현 지금 이제 현재 현장에서 지금 그 우리 하나고등학교하고 한림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몇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그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3학년 이상호 군 질문인데요. 뉴트론 탄생 과정은 서제스티브 하셨다 했는데 이렇게 멋진 세상이 아무 탈 없이 유지되는 이유는 어떠한 방향성이 의도되었는지 의도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나요? 이런 연구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절대자를 뛰어넘어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고3이라고 하셨나요? 네, 고3입니다. 어, 시험 스트레스가 많긴 많은가 보네요. 그 뉴트리노라고 썼어요? 뉴트론이겠죠? 뉴트론. 아, 뉴트론. 네. 네. 뉴트론.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거 과학하고 종교는 이게 믹스는 안 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기 입장이 있고 그런데 더구나 제가 이제 국립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는 예, 종교색채는 가급적 예, 도입을 안 하고 근데 하여튼 그 보면은 하여튼 그 참 명료하고 그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건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예, 성경에 나오는 예화는 갖다가 설명할 때 아까 예컨대 30만 년, 38만 년 될 때 전자가 끌려와서 중성원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야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양성원자가 전자를 끄는 힘이 없었겠느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있는데 단지 이 전자가 너무 운동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안 끌려온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아무리 뭘 얘기하는 것보다도 탕자에 비해 얘기하면 너무 확실해요. 이해가 잘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당자가 돈이 많고 흥청흥청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높은 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다니는데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은 결국 온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딴 데 가고 아버지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유엔에 안 가요. 아버지한테 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의 사랑이 가장 크냐 이거고요. 예, 그 전에도 사랑이 있었다 이거예요. 단지 주머니가 든든하니까 돌아다니. 예, 그렇게는 하지만 제가 야 이거 봐라 이러니까 주머니가 계시다 그렇게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이제 이 학생이 구태의 얘기를 끊었기 때문에 너 나는 속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이럴려면 틀림없이 예, 노자는 이제 뭣도 모르니까 그걸 도라고 그랬지만은 그게 사실은 조물주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구태의 그렇게 내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나는 단지 이걸 얘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진짜 멋대로 된 건 아니구나 뭐가 있구나 원리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좀 실감하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답이 되나? 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고등학교 3학년 이성우 학생인데요. 입자 파동성이 주장되면서 드브로이의 식이 나왔듯이 매우 미시적인 입자도 파동성을 지닌다는 것인데 그러면 점입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작은 쿼크에서 시작됐다면 엄청난 파동성을 지녔을 텐데 부분 전하를 조합하는 정상적인 배열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파동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배열해서 배열이 안 된다? 그건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 파동성이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운동량이 크고 그럴 텐데 그럼 빨리 돌아다니지만은 결국 돌아다니다 만나고 그러니까 초기 우주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온도가 높으면 빨리 돌아다닐 테고 그러니까 서로 만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파동이건 뭐건 간에 충돌해서 그렇게 조합을 이룬 거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듯한데 네. 저희가 질문을 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민고등학교 2학년 7반 김보민 학생 질문입니다. 업쿼크와 다운쿼크 등 다양한 전해량 성질 등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성질. 어떻게 연구하느냐. 네. 근데 처음에 이제 3분이 나올 때는 그건 이론이죠 물론. 그 겔만이라고 하는 천재물리학자가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론을 냈는데 테스트할 때는 물론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충돌시키면서 여러 가지 휘는 방향이나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확인이 이건 됐어요. 그냥 순전한 이론이 아니고 그렇게 전화 다 측정이 됐다고 봐야 돼. 그거 아니면 그 노벨상을 주겠어요 그런 사람들? 예. 답이 된다 모르겠네. 네. 아마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나온 많은 질문들에 속 시원한 대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결국 이게 과학의 묘미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달하는데도 또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신 청중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연사가 아닌 우리 정하원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위아래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걸그룹에 혹시 랩톤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지 가사에 글쎄요 랩톤 정도는 들어갈 그 거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그룹 이름이 EXID거든요. 첫자가 네. E이기 때문에 네.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러면 완벽한, 조합이, 완벽한 조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쪽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일이 있어갖고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싶어서 전체 강연을 다 시청했는데요. 1강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주에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지금까지 2강 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8개 강의 다 듣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융합과학 내용도 많이 나와서 생소한 개념도 별로 없었는데 어떤 대학 교수님의 설명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